안녕하십니까.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품을 하나 개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 현재 아버지가 86세신데 왜 중간에 깰까?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코도 안 고시는데 왜 그러지? 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샀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께 끼워드리고 이틀을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. 산소포화도가 83%까지 떨어지는 거예요. 한번 하루는 83%까지 떨어지고 한번은 85%까지 떨어지고 이 그래프를 쭉 봤는데 산소포화도가 뚝 떨어질 때 깨시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왜 산소포화도가 이렇게 떨어질까? 그래서 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. 그랬더니 아버지는 코도 안 고시는데 수면의 상태가 이렇습니다. 입이 싹 벌어지고 턱이 뒤로 툭 떨어지고 소리가 이것처럼 아주 숨이 갸냘퍼요. 결국 우리가 수면무호흡증 코골이의 원인이 턱과 혀가 떨어져서 기도를 막는다 그거였잖아요. 그런데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. 그래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해보고 아, 우리 아버지도 수면 중 저호흡 무호흡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. 근데 이게 이런 바이오가드 같은 거를 해드리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연세가 드시면서 치아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장치를 해드렸을 때 치아가 견디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인 거죠. 그래서 치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턱이 뒤로 떨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래서 먼저 이 아버지한테 요거를 만들어드렸죠. 혀 뿌리 단련기 TSG 혀 운동기구를 만들어드려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. 혀 운동할 때 전립선 운동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거든요. 그랬더니 그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는 합니다. 혀가 힘이 생기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. 그런데 턱이 떨어진 것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. 혀의 힘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턱의 힘이, 이쪽 턱의 힘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턱을 잡아주는 거를 이제 치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고 있고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면 치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. 아래 치아에 끼우고요. 위에도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 안쪽은 또 딱딱한 소재가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장치를 끼우고 입을 딱 다물면 턱이 앞으로 쓱 살짝 많이 나오면은 턱에 부담이 오니까 살짝 나온 채로 뒤로 떨어지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숨이 막히지 않으니까 잠을 잘 주무시게 되겠죠. 이게 비단 저희 아버지 문제가 아니고요.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힘이 다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다 한결같이 주무시는 모습 보면
입이 벌어진 채로 입을 다물어도 소리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옆에서 알고 모르고 차이죠. 그래서 수면의 질,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거나 또 중간에 너무 자주 깨거나 그냥 단지 나이 먹어서 내가 늙어서 그래 라고 하기보다 그 원인을 호흡에서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